1등을 하신 분에게는 바로 앞에 있는 스노우보드 세트를 드립니다. 3대 팀들을 저희가 짰는데요. 아이돌은 아이돌끼리, 그리고 드림팀의 에이스들끼리, 그리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끼리. 자, 대충 느꼈을 것 같습니까? 그리고 개그맨은 그냥 나머지 한 분하고 하실 거예요. 자, 어디 알았어요, 그래. 자, 그래서 첫 번째 100% 상훈과 빅스 앱. 오늘 그 빅스 계속해서 100%한테 쳤던 아픔이 있어요,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찬용 점프. 깃발을 향해서 찬용. 자, 찬용 따라 가겠다는. 저 사모님 먼저. 저 사모님 먼저 깃발을 향해. 아직 모릅니다. 네, 100% 상호 통과. 아, 이거 뭐 빅스가 100%한테 안 되는데요. 그래서 결선에서 만나게 됐네요. 네, 아, 전 지금까지 이긴 것처럼 또 가볍게 이겨드리겠습니다. 가볍게 이기겠다. 언제 데뷔했어요? 9월, 작년 9월. 2012년 9월. 2012년 5월. 2012년 5월. 아, 그러면은 손호영 씨 언제 데뷔하셨죠? 예. 언제 데뷔하셨죠? 15년 됐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장한 넘치는 스노우베이스 제8강전 첫 번째 경기,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. 빅스 대 100%, 100% 대 빅스. 빅스의 NC는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어요.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빅스 이번에 아이돌 중에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1등 하겠습니다. 예, 빅스 화이팅. 그 다음 100%. 정당하게 올라온 것과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것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두 분 너무 멋집니다. 이기는 편, 우리 편 출발! 8강 첫 번째 선수들 신호 주세요. 어? 이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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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동시에 스타트. 자, 동시에 스타트. 비슷하게 내려옵니다. 상훈이 조금, 자, 먼저 경사면을 내려오는데요. 먼저 경사면을 내려오는데요. 자, 좌우 좀 흔들림이 많아요. 점프! 흔들림이 많아요. 점프! 자! 상훈과 앤! 들어야 돼요. 깃발을 드는 선수가 위너입니다. 들어야 돼요. 야! 어! 들어! 제발. 와, 대원수! 와, 대원수! 자, 자! 와, 대원수! 100% 상훈 승! 아! 네, 조금 좋아.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? 오늘 빅스 날이 아니네요. 아. 100% 아, 승부욕 좋은데요? 아, 네, 오늘 승률 100%입니다. 원래 이렇게 승부욕이 좋아요? 원래 좀 성 한번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. 고향이 경상도? 아니요, 충청도요. 아, 충청도요? 충청도 어디? 충청도 청원이요. 아, 청원 군민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. 아, 네, 청원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100% 상원 4강 진출. 네? 개그맨 시험 봤죠? 아, 네, 봤습니다. 볼 때 뭐로 봤어요? 저는 늑대 인간 변하는 거 했었습니다. 아, 보여주세요. 보름달이 떴어요. 아, 추워. 좋아요. 이거를 손호영 씨가 따라 해보겠습니다. 자, 손호영 씨가 따라 해보겠습니다. 레디, 액션! 자, 인간이 걷다가 보름 닮았어. 선수의 대결 보겠습니다. 네. 스노우웨스 대파전 두 번째 경기, 서태훈 씨 대 손호영 씨. 손호영 씨 대 서태훈 씨. 아, 서태훈 씨 그렇다 할 화이팅이 없었는데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.